안양 라인업 살펴보겠습니다. 양동훈 골키퍼고요. 최호종, 류현재, 김상원, 김영진, 유연승, 구본상, 맹성웅, 조규성, 알렉스, 팔라시오스고요. 그리고 원정팀 수원도 한번 살펴볼게요. 박형승 골키퍼고요. 박유환, 김영찬, 윤준성, 장준영, 김종국, 백성동, 치솜, 황병건, 김병호, 안병준입니다. 휘슬 소리와 함께 두 팀 전반전 45분 출발했습니다. 왼쪽 안양 오른쪽 수원입니다. 김병호 왼쪽 측면에서 자, 왼발 크세. 기사! 오히려 이 슈팅은 치솜을 맞습니다. 네. 치솜이 약간 멋쩍은 웃음을 짓고 있습니다. 알렉스. 지금도 두 명이 달라붙어서 공을 결국에 빼냈어요. 치솜. 최근에 치솜의 폼이 나쁘지 않습니다. 그렇죠. 중앙 쪽 연결. 열렸고요. 백성동. 수비 맞고 글자였습니다. 황병권의 왼발 약간 높아요. 오, 좋다. 김병호 선수가 예. 어떻게든 이제 한번 미끄러지면서까지 이제 발에 맞춰보려고 했는데 미끄러질 것 같네요. 굉장히 많이 뿌리더라고요 네. 물을. 자 조규성이 넘어지지 않았어요. 팔라시오스 1대1 대결. 팔라시오스. 자 앞쪽에 김영찬이 그래도 마지막까지 잘 집중력을 유지해줬습니다. 그렇죠. 치솜입니다. 1대1 대결 치솜. 박스 모서리 부근 앞쪽 수비수가 3명. 가운데 연결. 오른발 슛! 자, 선방이네요. 아, 이거 양동원의 슈퍼 세이브입니다. 네. 백성동의 슈팅, 양동원의 좋은 세이브를 보여줍니다. 황병권. 왼발로. 붙여놨는데 중간 헤딩 차단. 치솜이죠. 내릴 것 같아요. 치솜! 오! 자, 기회! 다시 한 번! 야, 아슬아슬하게 안양이 겨우겨우 가까스로 네. 실점을 막아냅니다. 재차 슛할 때는 양동훈 선수를 맞았지만 그래도 넘어갔기 때문에 들어갈 거라고 봤는데 최후의 한 명이 버티고 있었네요. 네. 반대쪽 멀리. 네. 자, 일단 잘 끊었고요. 오른발 슛. 오, 굴절. 기회가 있을 때마다 주저하지 않고 때리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조규성. 자 지금 서로 미루다가. 자 팔레셔스죠. 자 반대쪽 있어요. 기저. 조규성 들어. 아 이게. 자 약간 지금 예. 아마 옵사이드 판정이 난 것 같은데요. 네. 네. 자. 손 FC 수비가 조금씩 균열이 네. 생기는 듯한. 지금 좀 많이 흔들리는데요. 자 지금 기회예요. 치솜입니다. 치솜 박스 근처까지. 빠졌어요. 최우정 빠졌어요. 떨어졌고요. 네. 히스를 눌리지 않습니다. 자 여기서 빠진 다음에 이제 류현진 선수하고 다리가 좀 엉켰습니다. 예. 넘어지는 상황에 밑에 이제 무릎이 있다 보니까 네. 충격 좀 더 있을 수 있는 장면입니다. 이게 부위가 무릎 쪽이다 보니까 확실히 통증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신경을 써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그렇죠. 자, 6번 류현재 선수가 빠져나오고 네. 5번의 유정현이 투입이 됩니다. 다리 팔라시오스. 돌파했어요. 기회죠. 조규성. 조규성이 놀랐어요. 아 이건 좀 큰데요. 아 네. 조규성이 이걸 위쪽으로. 이건 정말 의심의 여지 없이 들어갔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네. 이게 이렇게 뜹니다. 네. 머리로 내려놨어요. 팔라시오스. 저 또 기회인데요. 팔라시오스 한 번 더 줘봐요. 팔라시오스. 이번에. 박형선. 아 다시 이거 또 막아냈어요. 아 글쎄요. 이거. 김상원 선수 이것도 조금 아쉽죠. 네. 좀 너무 좀 편하게 생각을 했을까요? 네. 네. 이렇게 휘슬을 이면서 전반전 종료. 양팀 득점 없이 팽팽하게 서로 공격하다가 전반전을 마무리했습니다. 네. 후반전 시작됐습니다. 양팀 진영 바꿨습니다. 왼쪽 손 FC 오른쪽 안양입니다. 이러면 이제 이거 김병호 턴에서 기회... 왼발 슛. 다시 자, 한 번 더. 김병호 접었어요. 아 수비가 많아요. 근데. 예. 네. 아직 공격 끝나지 않았습니다. 치솜. 양동원 세이버. 안병준 공격 살아 있어요. 너무 세요. 이건 너무 비껴 맞았네요. 예. 네.
이 슛이 각도가 워낙 절묘했기 때문에 양동 골키퍼도 막기가 뭐 쉽지 않았을 텐데 근데 끝으로 쫓아나가면서 네. 세이브를 해줬습니다. 네. 아 이거 열렸어요. 김상원입니다. 조규성 막혔어요. 지금 자, 다시 한번 손에 맞지 않았냐고 어필하고 있어요. 이 어마어마한 손에 맞았다고 네. 지금 항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크로스 좋았고요. 이거 맞았어요. 이거 맞았네요. 맞았는데 다만 이게 조규성 선수가 슛을 했고 그 과정에서 지금 김영찬 선수 팔에 맞은 거기 때문에 네. 판정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의도를 가졌다고 보기에는 이거는 조규성 선수 슛을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자 어떤 판정이 나올지 원심 유지를 할지 바꿀 것인지 찍어요! 찍습니다! 자 김영찬 선수가 오늘 정말로 조규성 선수를 잘 막았는데 네. 자 그리고 경고까지 자, 분명히 명백하게 그림상으로 슈팅이 확실히 네. 꺾여서 방향을 완전히 바꿔놨기 때문에 핸드볼 파울을 VR을 통해서 정정을 했고요. 알렉스의 PK 알렉스! 여유있네요. 하리카케 네. 득점 성공! 대담합니다. 자 여유있게 페널티킥을 찍어차면서 1대0을 만들어내는 알렉스 에프샤냥 1대0입니다. 정말 잘 막고 있다가 한순간에 네. 예, 핸드볼 파울로 페널티킥을 네. 내주고 말았어요. 김상원 팔라시오스 자 밀고 들어갈 수 있어요. 팔라시오스 접어요. 끼자. 네. 시간적으로 맹성웅이 침투를 해서 들어가는데요. 붙여줬고요. 펀칭 알렉스 주심이 겹쳤어요. 기회죠. 왼발 슛. 자 오 마지막까지. 오 그리고 지금 무릎이 차였나요? 이후에 유정 선수가 잡았고 근데 이제 컨트롤이 이제 잘 안 됐죠. 이게 깔고 앉은 그런 예. 정상이 돼버렸네요. 다행히 뛰는데 지장이 있는 큰 부상은 아닌 것 같습니다. 좀 생각이 돼야 될 것 같은데 고민이 되겠는데요. 예. 공간적으로 깊숙하게 일단 찔러넣어줬고 팔라시오스가 쫓아갔습니다. 팔라시오스 좁힙니다. 왼발 슛! 박형순의 세이브입니다. 흐름을 바꿀 만한 어떤 지금도 너무 쉽게 저쪽까지 뺏겨버렸는데 이거는 이거 카드 나오죠. 네. 예, 카드 나옵니다. 자, 이거 퇴장이에요. 이거 너무 아쉽죠. 예. 오늘 이거 막을 수밖에 없는 파울인데 예. 이거 참 잘했거든요. 네. 막을 수밖에 없는 파울인데 네. 더 어려졌습니다. 이수원은. 그렇죠. 네. 오늘 좋은 활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꼬였어요. 그렇죠. 예, 김원재 선수가 퇴장을 당합니다. 네. 전체적으로 오늘 경기가 뭐 수원FC가 이렇게까지 좀 흐트러지고 몰리게 된 상황 자체는 후반전에 들어와서는 포지션을 좀 갖고 그러니까 점유율을 좀 갖고 플레이를 좀 했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 부분이 안 되는 게 좀 컸던 것 같습니다. 자 조규성이고요. 조규성 접었죠. 조규성 들어갔어요. 이 골은 큽니다. 샤냥 조규성의 득점. 아 정말 수원FC는 이제 이러면 조규성 선수를 보게 되면 계속해서 두려움에 시달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죠. 벌써 두 경기에서 세 골째예요. 예. 심선명 제쳤죠. 왼발 슈팅. 이게 김영찬 선수 빠지고 나서는 뭐 아주 여유롭게 네. 민준관 선수가 나쁜 수비수라는 얘기가 아니라 저 동작 하나에 그냥 가볍게 제치고 슛할 수 있는 공간 다 만들어 놓고 저 구석으로 차놓는 마무리도 완벽했습니다. 네. 똥기인데요. 조규성 갑자기 팔라시오스 둘 다 속도가 있어요. 돌파를 했어요. 직접 밀고 들어가죠. 조규성. 조규성. 네. 이거는 팔라시오스한테 많이 미안하겠는데요. 본인이 욕심이 있어요. 예. 왜냐면 지난번 수원FC와 경기할 때도 저런 식으로 본인이 돌파를 해가지고 넣은 적이 있다 보니까 그렇죠. 역습 상황에서 지금도 한번 욕심 내봤거든요. 팔라시오스 공 잡아놨죠. 가운데는 조규성이 있는데 직접 돌파 시도 밀고 들어갑니다. 자 올려줬고요. 조규성!
VAR 시간을 생각하면 추가 시간이 좀 주어질 것 같긴 예. 한데 좋게 속죠. 볼까요? 자, 팔라시오스, 팔라시오스! 들어갔습니다만, 옵사이드입니다. 예. 사실, 이 장면도 좀 진작에 옵사이드이긴 했습니다. 근데 아슬아슬했네요, 네. 지금은. 지금 볼만했습니다. 아니, 좀 충돌이 있네요. 네. 김상훈 선수와도 많이 부딪혔었고요. 네. 이렇게 휘슬을 내면서 경기 종료입니다. FC 안양이 알렉스의 페널티킥 그리고 조규성의 득점 2대0 승리 2연승을 가져가게 됐습니다.